예, 우리 134기 비우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그런 계절인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살수 있을까? 이 속에 어떤 병원균이든 바이러스든 어떤 질병들이든 무찔러 이길 수 있는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면역 세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독소입니다. 독소가 내몸 여기저기 쌓여 있을 때, 고속도로에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차가 속도를 낼수 없는 것처럼 혈관과 이 림프관을 타고 면역 세포들이 전신을 순찰을 해야 되는데 잘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보잘것없는 코로나한테도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언제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이런 시기에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내 몸속에 있는 독소를 다 버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톡스, 독소를 톡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버려준다. D라고 하는 접두사를 써서 디톡스라고 하는데, 막연히 디톡스가 좋다고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디톡스를 잘못하면 오히려 더큰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톡스의 3단계 해독 과정과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인가? 그냥 대충 물만 먹는다고 디톡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내 몸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버려지는지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쳐서 독소가 버려지는데, 그때 여러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밝혀졌는데, 디톡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디톡스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굶으면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청소가 될 것이다. 오히려 요요 현상만 오고 더큰 질병이 오고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디톡스의 3단계 과정은 무엇이고, 그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들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내가 맛있다고, 보람직스럽다고, 이것저것 먹었더니 그 속에 독소가 섞여서 들어왔어요. 나가줬으면 좋은데 얘가 몸 여기저기 장기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면은 디톡스 첫 번째 단계는 여러 장기에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독소를 잘 떨어뜨려 내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런데 장기 속에 있는 지방층 속에 찌들어 붙어 있는 이 독소가 좀처럼 떨어져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1단계 해독을 여러 영양소 도움을 통해서 장기에 붙어 있던 것을 다 녹여서 떨어뜨려 주는 것, 이것을 1단계 해독이라 그러고, 이제 1단계 해독이 진행이 됐으면 빨리 2단계로 진행이 돼야 돼요. 어설프게 디톡스를 하면은 어떻게 1단계는 했어요. 떨어뜨려 놨으면 빨리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청소를 했으면 쓰레기를 빨리 버려야 되는데, 떨어놓기만 하고 1년, 2년 지나면은 청소 안 하니만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디톡스 하는 사람들이 1단계까지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단계로 바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2단계는 떨어뜨려준 독소를 문 밖으로 버려주는 것인데, 독소는 절대 그냥 나가질 않아요. 이때 특별한 영양소가 있어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영양소로 그 독소 하나하나를 수갑을 채워주는 과정,
이것을 2단계 해독이라 그러고 많은 학자들은 2단계 해독까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3단계까지 있다고 분류를 하면서 명쾌하게 이 독소들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를 가르쳐드리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함께 자기 몸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3단계 해독은 수갑으로 채웠으면은 이제 몸 밖으로 다 버려주는 과정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굉장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와 함께 독소가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 미세 중금속이 지금 뿌연하게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건 미세먼지가 아니에요. 미세 독극물입니다. 발암물질이에요. 숨 쉴 때마다 들어와요. 또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독소는 아무데나 돌아다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맥을 통해서 다 긁어 모아가지고 해독의 장기, 1번 해독의 장기가 뭡니까? 간입니다. 다 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자그마치 간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1.9리터입니다. 1.9리터면 얼마인지 감이 잡힙니까? 500ml 우리 물병으로 몇 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2리터면 4병입니다. 4병의 피가 우리 몸속으로 유입된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간으로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에 들어오는 독소들은 세균일 수도 있고 또 세균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독소를 품어내는 그 세균의 독소일 수도 있고 또 이 독소를 우리 몸에서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가 막 씨름을 하기 때문에 항원 항체가 뒤엉킨 독소도 여기 간에 들어왔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독극물 자체가 또 들어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독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어떤 종류의 독소라도 다 분해해서 버려주고 여전히 그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이 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일반적으로 기름보따리에 보쌈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름하여 지용성 독소입니다. 지용성 독소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로 씻어도 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1단계는 이 장기 기름층 속에 뒤엉켜 있는 독소를 다 녹여서 기름보따리를 풀고 그 속에 있는 독소를 꺼내주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보따리를 풀어서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저절로 되질 않아요. 이때 의학자들이 살펴보니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효소들이 없으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물만 마셔서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여러 효소들을 먹으면서 1단계 해독이 아주 쉽게 진행이 되도록 우리가 디톡스 프로그램을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보따리 속에 있던 독소가 녹아서 효소의 도움으로 나오니까 드디어 이제 물에 녹는 독소가 되는 거예요. 수용성 독소.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그 물에 녹으니까 어떻게 풀어서 버려줄 수 있는 길이 좀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소가 만만치가 않아요. 절대로 나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기 얼마나 좋은 집인데 내가 여기를 나가느냐. 안 나가. 집 달리 붙여서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기 전에는 안 나가는 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2단계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을 정도로 풀어줬는데도 절대로 자기 발로는 안 나가. 그래서 이 독소 하나하나를 집 달리를 붙여서 수갑을 채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독소마다 다 손목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채우는 수갑이 다 달라야 돼요. 이것을 영양학자들은 그 독소를 포승줄로 묶는 영양소다. 그래서 포함 영양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단계까지는 어떻게 넘어가는지 모르는데 디톡스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포함 영양소를 안 먹고 디톡스를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왔을 뿐이지 몸 밖으로 나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함 영양소를 먹어주고 그 포함 영양소가 수용성 독소를 수갑을 딱딱 채우는 것, 이것을 2단계 해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가 중요해요. 이것을 물에 녹겠다, 수갑으로 채웠겠다, 이제 조금만 끌어주면은 물과 함께 떠내려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3단계 해독은 물에 떠내려가게 하면서 몸 밖으로 버려주는 것, 이것을 3단계 해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봐요. 이제 내일부터 디톡스를 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디톡스를 하면 힘들어요. 아, 이 엄청난 일을 내가 하는 것이구나.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의학적으로 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독소를 평생 살다 보니 여기저기 독소가 축적됐고 그 독소로 인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데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독소를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힘들지 않게 과학적으로 깔끔하게 치료해주는 곳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참 정말 좋은 데를 왔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이중으로 좋을 거예요. 뭔지 모르면 내가 여기를 왜 왔나 싶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자, 1단계 해독은 여러 장기의 기름층 속에 붙어있는 독소들을 다 녹여서 해독의 장기 간으로 이제 끌고 와서 이걸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주는 것을 1단계 해독이라,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학자들이 붙였어요.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냥 풀어지지는 않고 효소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사이트크롬 P450 계열의 효소라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 집안이에요. 사이트크롬 P450은 어떤 효소 하나가 아니고 집안입니다. 많은 종류의 효소를 먹어주면서 할 때에 기름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독소가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풀어지는데 그러면은 이 1단계 해독 과정에서 어떤 독소들이 중화가 되고 풀어지는가 하고 보니까 각종 세균들 또 각종 이 약품들 또 카페인도 독소입니다. 카페인 또 히스타민 뭐 얼피타민 요즘 약 먹죠. 가려워도 약 먹고 기침 나와도 약 먹고 뭐 바르고 히스타민 계통의 약을 굉장히 많이 써요. 염증이 우선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계속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독소들 또 잘못된 호르몬들 또 발암물질 지글지글지글 불고기 태울 때 만들어지는 새카만 그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독소 또 아닐린, 사염화탄소, 살충제, 아라키돈산 그 여러 종류의 독소들이 이제 간으로 기름보따리에 쌓여서 들어왔을 때에 1단계 해독은 기름보따리를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내는 것인데 이때 영양소가 있어야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는 1단계 해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들을 먹어야 이 효소들이 그 속에 들어있으면서 1단계가 잘 진행되는가 밝혀진 바로는 비타민 B가 있어야 됩니다. 비타민 B 복합제 또 글루타치온, 불포화 지방산, 구리, 마그네슘, 아연,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야 1단계가 필요가 되고 요거 하나씩 다 하려면
한 학기 여기 남아서 공부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백투에덴에서는 요리를 합니다. 음식 속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하면은 오늘 다 끝낼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단계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또 생기는가 하면은요, 기름보따리를 부시락 풀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끄집어내는 것이 몇 단계 해독이다? 1단계 해독인데 기름보따리를 부시락 풀어 푸르는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활성산소라고 하는 먼지가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활성산소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디톡스 한다고 했다가 요 먼지 때문에 병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1단계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구나. 그럼 빨리 얘를 청소해줘야 되겠지.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것은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싸워준다라고 하는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들을 골라서 항산화 주스를 짜가지고 마시면서 합니다. 디톡스 할 때 밥은 먹지 않지만 보통 밥 먹을 때보다 더 자주 뭔가를 먹어요.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에 의해서 먹습니다. 무슨 재료일까? 여기는 그냥 복도도 지나가면 안 돼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 핵심 포인트들을 다 붙여놨어요. 세 가지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활성산소를 청소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항산화제들로는 시스테인, 메티오닌, 타우린, 실리마린, 비타민C, 비타민E 이런 것들이 어떤 채소 속에 들어있는지를 우린 찾아서 베스트 3를 찾아서 그것을 항산화 주스로 짜서 마시면서 이 활성산소를 나오자마자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단계 해독이 되면서 이제 부시락 기름보따리 풀어서 딱 독소를 내놓았어요. 그러면 이 독소가 기름보따리 속에 있을 때 독성이 더 강할까요? 기름보따리에서 끄집어냈을 때도 독성이 강할까요? 어떤 게 더 강할까요? 끄집어내면 더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알코올이라고 하는 독소보다도 간에서 알코올을 1단계 해독을 하면은 알코올을 쪼개줍니다. 껍데기를 벗겨서 H2, 물, CO2, 이산화탄소,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을 쪼개주는 게 1단계 해독인데 알코올보다도 끄집어내는 아세트알데히드가 훨씬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1단계까지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몸은 더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독소들이 나오고 그 1차 처리된 물질들이 독성이 더 강해져서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은 괜히 질병 치료한다고 하다가 세포들이 다 망가지면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디톡스를 했다고 하면은 빨리 2단계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2단계가 어떤 과정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디톡스는 안 한 것보다도 못한 것이다. 그래서 2단계 해독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는 독소로 풀어놓기는 했는데 얘가 악질이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나가주세요. 절대 안 나가요. 그래서 집단리를 붙여서 그 독소의 특성에 따라서 그 꼼짝 못하게 수갑을 채우는 포함 영양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포함 영양소를 먹어줘야 돼요. 굶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포함 영양소가 그 독소 하나하나를 수갑으로 딱 포승줄을 묶어주는 것, 이게 2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2단계 해독을 위해서 어떤 포함 영양소가 필요한지가 이미 다 밝혀졌는데도 이 내용까지 다 감안하면서 디톡스하는 그룹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주스 하나만 마시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시고 당연히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포함 영양소로 지금 밝혀진 것은 글루타치온 포함 영양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십자와 채소, 강황, 플라보노이드 괜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속에 이 글루타치온 포함 영양소가 들어있고 또 두 번째, 아미노산이 포함 영양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 종류, 특별히 글리신, 비타민 B6, 마그네슘, 실리산염 이런 것들이 이 아미노산 포함 영양소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세 번째는 글루크로니와 포함 영양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네 번째는 아세틸화 포함 영양소. 그러니까 이렇게 포승줄로 묶는 전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고 그때 필요한 영양소들이 또 다 있습니다. 또 메틸화를 시켜서 포승줄을 묶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예, 자, 이렇게 많은 포함 영양소들을 먹어주면서 물에 녹는 이 수용성 독소를 포승줄로 묶어야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설파와 포함 영양소. 이렇게 여섯 가지 다른 이 수갑을 가지고 어떤 독소도 놓치지 않고 일단 포승줄로 묶어주는 것. 그게 바로 몇 단계 해독이라고요? 2단계 해독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1단계, 2단계까지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슬을 하루 종일 꿰어도 마지막 뭐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묶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대청소했어도 쓰레기차로 버리지 않으면 발길 한번 딱 건드려지면 다 어지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갑이 채워진 수용성 독소를 이제 물에 녹겠다, 수갑으로 채웠겠다, 수갑 끈 잡고 딱 물에 뗏목 떠내려가게 하듯이 끌고 가서 구멍만 있으면 버려주면 돼요. 그래서 3단계 해독은 어디로 많이 버려지는가 하고 보니까 이제 물에 녹으니까 혈관에 있는 물에 떠내려가게 하다가 신장까지 끌고 가면은 아직도 쓸모있는 영양소는 다시 재흡수해서 재활용하고 정말 쓸모없는 놈만 골라서 어디로 보낼까요? 오줌보로 보내요. 물에 녹으니까 오줌이라고 하는 물과 함께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를 할 때는 오줌을 잘 싸야 돼요. 근데 이게 오줌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결정적으로 요때 신장이 나빠졌든 막 그냥 오줌 소태가 있든 하여튼 오줌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가서 섰는데 찔끔 한 방울밖에 안 나오고 돌아서면 또 나올 것 같고 낮에 많이 싸지 낮에는 안 싸고 밤에만 한 여섯 번씩 일어나는데 얼마 나오지도 않아.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효소 중에서 백투에덴 차라고 하는 효소를 물로 풀어서 마셔주면 소변을 싸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와요. 아주 술술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여섯 번씩 잠자다가 화장실 가던 사람들이 낮에 많이 버려주기 때문에 밤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소변으로 독소를 배출해주고 또 두 번째는 이 간에서 가장 많은 독소가 해독이 되는데 간에서 해독이 됐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버려야지. 그럼 간에서 해독이 된 독소는 어디다 버려줄까요? 그 밑에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간 밑에. 무슨 주머니가 있어요? 예, 담낭. 예? 쓸개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는데 일단은 청소하는 대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듯이 이 담낭 주머니에다가 그때그때 집어넣어요. 근데 한참 모아보니까 쓰레기통이 찼어. 그럼 어떡합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디다 버리는가 하면 십이지장에다 버려요. 십이지장에다 버렸더니 흘러흘러 소장, 대장, 직장을 거쳐서 뭘로 버려주면 돼요? 대변으로 버려주면 돼. 그런데 요즘에
대변이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주일이 돼도 안 나가. 손가락으로 나중에 파내야 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못해. 그래서 그 많은 독을 대변으로 샥샥 버려줘야 되는데 안 나가도 나가게 해주기 위해서 백투에덴에서는 백투에덴 장이라고 하는 효소를 먹으면서 하는데 숙변뿐만 아니라 이 장이 다 망가져서 이 낡은 뮤신 조각까지 다 나갈 정도로 장을 싹 청소해서 이 대변으로 독소를 버려주는 치료를 같이 합니다. 또 이 독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온몸의 피부에 무슨 구멍이 붙어 있어요? 땀구멍. 땀과 함께 또 버릴 수가 있어요. 추운 겨울에 어딜 가야 땀이 날까? 웬만하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여기에 있는 원적유선 수소 찜질방에 들어가서 땀을 비오듯이 쏟아내면서 독소를 다 버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3단계 해독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 하나하나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맞는 것이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빈 곳 없이 넘기 어려운 아리랑 고개는 이렇게 살짝살짝 밀어주는 여러 도와주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이 백투에덴 디톡스를 하면은 웬만하면 나고자 없이 다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구나 이해하시고 디톡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제대로 배워보시면은 독소는 뭐 한 번 청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한 번만 배우면은 뭐 어떻게 하다 독소가 좀 들어왔을지라도 또 간단간단하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독소 때문에 질병 생길 염려 없이 정말 건강하게 그냥 100세 말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넘도록 사시면서 행복을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